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테고요.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저 없어진 줄 알았어요. 방송 코너가. 네, 지난 2주가 월요일이 또 휴일이어가지고. 예. 근데 또 저희가 이렇게 웃을 수만은 없는 게 그렇죠. 시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CPI 지표가 나온 이후에 시장이 반등해서 예. 그래도 좀 악재를 소화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지난주 현지 시각 금요일 뉴욕 증시 다시 한번 폭락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근데 뭐 여전히 인플레이션 국면이 강하게 또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로 네. 또 미국에서는 확인하고 있는 셈이니까 네. 그 부분이 잠깐 뭐 선반영된 이유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뭐 과매도 현상이나 또 우리가 공매도에 대한 쇼트 커버링이나 또는 영국 파운드에 대한 그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급반등했다가 또 내려갔잖아요. 그죠. 결국은 인플레이션 국면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제가 방송 안 나온 동안 큰일이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상했다.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시장을 냉정하게 보고 있어야 향후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는 거. 그런데 원래 그러면 전망치가 얼마였는데 기대치보다도 상했냐. 원래는 전망하기로 8.1이었어요. 근데 8.2야. 그러면 에이 뭐 별 차이 없네. 근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좀 내려올 만 조금 안정될 만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올 만하다 싶었는데 기대한 만큼 예상한 만큼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노동력이나 주택 부족할 경우에 사실 이 물가 지수를 더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고 근원 물가 지수 이 부분은 지금 노동력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 주택 가격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를 좀 지표로 해서 많이 봐요. 미국 연준도. 그러면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거는 물가의 영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게 그 물가가 하락하면 좋은 건가? 그것도 아니야. 물가가 하락한다는 우리가 적정한 물가 상승 조금 서서히 가는 건 좋아. 제일 좋아요. 그게. 그런데 물가가 또 하락한다. 이렇게 되면 경기 후퇴될 수가 있고 그죠. 경기가 후퇴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대량 해고도 발생해버릴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노동 고용량 자체가 줄어들어버리게 되면 이 고용지표가 문제가 되고 또 이게 또 경기에도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에 많은 또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는 또 많은 해고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이에 따라서 실적 기업들의 실적이 그래도 예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보수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기대 인플레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난주 현지 시각 금요일에 예.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평가 지수가 나왔는데 기대 그렇죠. 인플레가 높아서 앞으로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올 연말이면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 미시간 대학에서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더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내년도 불안한데 이게 되는 겁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죠. 그럼 연준의 태도도 오히려 더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 이제 뉴욕 증시도 그것 때문에 바로 또 영향을 받아서 2.37% 포인트가 S&P 500 지수가 또 하락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인플레가 끝나지 않았다. 계속될 가능성이 더 높다. 내년까지 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금 IMF도 지금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어디 출신이에요? IMF 출신이에요. IMF 우리가 지금 IMF 그러면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97년, 98년 그렇죠. IMF 외환 위기 미세일 깡듯이. 예. 자 그런데 그 IMF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우리도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내년에 그러면 그 영향은 없겠나? 그대로 된다면 그 영향까지도 있을 수밖에 내년도 안 좋아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것 자체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지금 뭐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빨리 쫓아가서 금리를 올렸어요. 근데 내년에 지금 미국 연준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5%포인트 이야기를 해요. 그죠. 5%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4.75에서 0.25씩 올라가니까 4.75에서 5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이런 부분의 금리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죠. 상황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지금은 3.5에서 3.75% 수준인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까지는 또 5%대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글로벌 정세 상황 자체가 그렇죠. 최근에 또 영국 파운드화의 이야기도 그렇고 예. 이 정도 되면은 정책의 실패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네. 지금 여하튼 뭐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막 종잡을 수가 그죠. 없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지금 유가도 겨울에 더 올라갈 것이다. 난방유 때문에 지금 독일은 뭐 55% 정도의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의존했기 때문에 그죠. 그걸 금방 재생해내느냐 뭐 나무를 뗄감을 떼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어려운 이야기. 물론 이제 벽난로 소비가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길어진다. 증시가 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 요인은 더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죠. 미국이 그래도 손잡을 만한 나라가 사우디였는데 지금 인권 문제 때문에 한 언론사의 그 인권 취재와 관련된 그 사고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사우디하고는 이제 앙숙 관계로 지금 오히려 국면이 전환되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원유 하루 생산량 1위가 미국, 2위가 러시아, 3위가 사우디아라비아. 또 어떤 나라가 있어요? 또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중에서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은 나라 또 있습니다. 이란,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그러면 지금 미국은 상황이 지금 뭐냐? 강달러냐, 석유패권이냐. 겨울은 저는 석유패권을 무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지금 중간 선거가 사실 이제 좀 미국은 그죠. 조금 바이든 대통령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이 중간 선거와 관련해서도 이 결과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잔뜩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도 중간 선거에서 이기면은 좀 우리 전기 자동차나 또 반도체나 또는 바이오 쪽에 좀 서광이 비칠 것이다. 이겨야죠. 그런데 지금 유가가 올라간다는 거니까 미국 유권자들의 태도가 좀 더 달라져. 이거 우리 시간에 다음 주도 또 한번 중간선거 다뤄드릴 겁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1950년 이후부터 중간선거에서 이기면은 근데 이게 중간선거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기면은 우리가 산타랠리가 좋게 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영국도 문제야. 그죠. 지금 영국이 지금 리즈 트러스 총리가 계속해서 말바꾸기를 합니다. 자, 감세를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이것도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영국의 불안한 상황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뭐 시장 상황 자체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노이즈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예. 뭐 글로벌 증시도 안 좋고 또 지난 주말 사이에 카카오 이슈도 있었고 네. 이럴 때 기업들이 참 좋은 실적도 내고 뭐 예. 여러 정책도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우리도 뭐 2200선, 뭐 2100선 참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카카오는 왜 그래? 네. 당 떨어져요. 자꾸 그러면. 카카오 그러면.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계속 기업의 실적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그죠? 봐야 되겠죠. 기업의 이미지도 있겠지만 사실 더 중요하고 냉정한 것은 미래 가치일 테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채권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국면입니다. 이때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카카오든 네이버든 대기업들이 뭔가 좀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를 튼튼히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시장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기업 실적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조금 기대 섞인 전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대체적으로 지금 IMF의 내년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가 지금 힘든 국면을 지나고 있다. 아직 지나는 중이다. 문제는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 불안한데 이럴 때에서 여러분들은 냉철하게 경제 상황을 잘 인식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대비가 필요한 거죠. 최근에는 뭐 일단은 뭐 주식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쪽도 정말 좋지 않고 예. 말 그대로 한국 경제 자체가 살짝 이전보다는 좀 식은 게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계속해서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고 수주 소식도 그렇죠. 있고 예. 뭐 대표적으로 LG 엔솔이 있을 테고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믿을 만한 게 2차 전지뿐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그렇죠. 근데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환경이 좋아졌을 때 먼저 타고 올라갈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정책 테마주나 뚜렷하게 우리가 근거가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뭐 PBR이든 PDR이든 그걸 떠나서 우리가 먼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테고요. 지금 인버스 ETF가 수익률이 높다는 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승부를 걸고 있다. 그건 사실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는 데 좋은 근거나 자료는 아닌 것이고, 하지만 2차 전지 ETF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는 2차 전지는 그럼 향후에도 좀 괜찮을 수밖에 없겠네. 왜? 미국에 지금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뭐 내년이든 후내년이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IRA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반도체도 그렇겠지만 더 중요한 건 2차 전지 이 밸류체인, 양극재나 흥극재나 이런 부분들의 독자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들을 당장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년 후내년을 봤을 때 우리가 투자에 좀 바구니 안에 집어넣고 좀 볼 필요도 있는 것이겠죠. 일단 뭐 매크로적인 역풍 때문에 최근에 전기차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기업들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책으로 인해서 자금이 묶인 이 업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투자 의견 듣고 왔고, 그렇다면은 또 어떤 것들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번 주에도 실적도 그렇죠. 많이 발표가 되거든요. 예, 간단하게 이제 지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오늘이 17일이니까 내일 중국의 3분기 GDP. 이번 주는 중국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3분기 GDP하고 미국의 산업생산 지수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유로존도, 우리가 지금 유럽도 유럽중앙은행 라가르드 총재죠. 그 어떻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3분기, 4분기는 이제 추정치가 되겠지만 발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요. 자, 중국이 이제 전인대, 전국 대표자 대회를 이제 마무리하면은 시진핑 주석의 임기는 이제 더 늘어납니다. 시진핑 슈퍼 시대가 돼요. 자, 어떤 경제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는지, 이것이 우리의 기업 또 어떤 종목과 연결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일단 오늘은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왔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주들은 계속해서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 나눠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